저기 갇혀버린 기분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 여기 불길하네 저기 묘한 존재들이 내게 자유를 줄까 아니 맞설까 점점 더 다가오네 숨을 곳이 하나 없어 시큰한 손길도 고통 속에 희망은 사라져 바람 속 이상한 저 소리가 누굴까 찾아보지만 없어 사악한 주문인가 매일 편지를 써 당신에게 무엇이 진실일까 두려워 이곳은 알 수 없어 누구야? 나와! 조금 체지방을 저희가 두 조나단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상당 부분 제거를 했고요.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정말 한 5주, 6주 정도를 둘이 그냥 서로 도시락을 싸우면서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었습니다. 근데 몸매가 뭐 그렇게... 카이 형은 굉장히 좀 훌륭한 편인데 저는 뭐 훌륭한 편이 아니라 좀 쑥스럽고요.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다이어트도 물론 힘들었지만 캐릭터를 구현하는 게 뭐 모든 배우들이 그렇겠지만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. 애초에 작품을 선택할 때를 돌이켜보면 좋은 음악과 좋은 배우들 그리고 조나단한테 주어진 한 줄의 대사로 사실은 제가 이 캐릭터를 선택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연습 과정을 통해서 좀 오미트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안 되니까 스스로 좀 힘들었고 물론 같이 캐릭터를 같이 고민했던 카이 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
근데 다행히도 무대도 너무 훌륭하게 잘 나왔고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드라큘라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조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단순히 이 극 안에서 조나단이라는 인물의 그 비중과 또 참여도를 논하기 이전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좀 항상 아쉽고 좀 가슴 아픈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매회 거듭할 때마다 조금 더 관객들에게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 어필할 수 있기 위해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. 차가운 칼날처럼 가슴에 박힌 약속 도무지 상상 못할 그때부터 봄날의 꽃을 꺾고 성전을 불태우고 순결한 나비의 날개를 비트는 짓 그보다 더 잔인해 여름날 햇살을 지워내듯 함께한 모든 어떻게 지울 수 있나 여전히 눈부신 이 사랑을 파괴하는 일 할 수 없어 하지만 약속한 대로 지킬 거야 모두 어찌하나 내가 날 햇살을 지워내듯 함께한 모든 것 어떻게 지울 수 있나 뛰는 심장을 파괴하는 일 내가 하리라 맹세 Thank you.